네, 안녕하세요. 컴섭입니다. 오늘 영상은 게임 영상은 아닙니다. 게임 조립, PC 조립이긴 한데, 게임용 PC를 조립하려고 하는 영상은 아니고, 요거는 일반적인 뭐 사무용 PC 조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좀 물량이 조금 많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대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제품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업체도 저희가 이제 처음 오셨는데, 윈도우 7을 꼭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8세대 커피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만 깔리죠. 물론 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Z370을 사서 i3 8100을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뭐 골드 펜티엄 골드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비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어차피 사용으로 쓰시는 거라서 지금도 사양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다 드리고 했으나, 이제 그 자금적인 문제로 해서 요걸로 납품을 하기로 했고, 윈도우는 10은 안 쓰신대요. 10번을 꼭 쓰셔야 된다고 하셔서, 예,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윈도우는 그 회사에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윈도우는 그 자기네들이 알아서 직접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만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립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윈도우 7용. 이거는 뭐 10을 쓰려고 하는 게, 10 하면 당연히 8세대로 가야죠. 근데 굳이 꼭 7을 쓰셔야겠다 하시면 무조건 요사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i3 7100. 네, 7세대. 네, 요거 3개. 병행수입. 근데 이게 정품이 없어요, 지금. 요것도 병행수입 박스긴 하지만 AS는 동일하게 정품, 국내 정품하고 똑같이 AS 3년이 되고요. 카비레이크. 네. 7100. 그리고 보드는 기가바이트 H110M DS2V. 요거 들어갈 거고. 그리고 램은 DDR4 4기가 짜리 2개. 내장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카드는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기가짜리 두 개로 들어, 당연히 듀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4기가 두 개로 추천을 드려서 4기가 두 개, 총 8기가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SSD는 웬디 블루. 네, 정품이고 250기가짜리. 그리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네, 500와트 85 플러스 정격이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뭐 아주 그냥 저렴한 케이스예요. 픽셀. 근데 이게 픽셀 케이스를 제가 이제 사무용 컴퓨터에 제일 많이 납품하는 이유가, 그나마 크기도 적당하고 튼튼해요. 튼튼하고 좋아서 제가 이걸로 납품을 할 거고. 그리고 모니터도 이거 유디아 거기 제이시언. 네, 이거 모델명이 뭐였더라? LG 24U H2. 무결점에 75Hz. 뭐 게이밍이긴 한데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평 보니까 좋아서, 그 그분께서도 요게 어떻겠냐 하셔서 서로 이제 합의 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요걸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도 그냥 TG39 거. 요거 평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 써보는 거긴 한데 세트로 돼 있는 거 요거 해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마우스패드는 제가 그냥 요거는 세트로 다 하셔가지고 제가 서비스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대만 일단 그냥 간략하게 조립하는 영상만 찍고, 천천히 이것도 한번 사무용 PC도 금방 할 거예요. 네, 금방 조립이 뭐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아이3 7100. 이상 없, 뒤에도 이상 없고. 네, 소켓도 이상이 없고. 요 커버를 미리 벗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커버. 네. 그리고 쿨러
있어도 정보클로 정보클로입니다. 당연히 써멀그리스는 묻어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렇게 딱 부착을 하면 요게 자연스럽게 싹 녹아요. 그래서 따로 써멀그리스는 당연히 발라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르셔도 되긴 해요. 근데 부족하진 않습니다. 충분해요. 한 번에 싹 껴주고, 요거는 한 번만 감아서 이렇게, 요것도 쿨러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감지 마시고 두 번 딱 감고 뭐 세게 감아주면 딱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선이 이쁘게 되죠? 그리고 램은 4기가짜리 두 개, DDR4 4기가 삼성 거 두 개. 어차피 슬롯이 두 개니까 빈 슬롯에다가 껴주면 되겠죠? 4기가 두 개, 8기가. 이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를 쓰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내장 그래픽에는 듀얼 채널로 하는 게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요 선은 뒤로 빼주겠습니다. 선은 뒤로 이렇게 빼주고 아이오 실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거가 밑으로 가겠고요. 아이오 실드 꽂아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는 요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지? 또 생각이 안 나네. 요거 나사. 네, 아,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사를 또, 뭐, 사무용 PC라고는 하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나사를 다 체결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Hey there. I'm Cortana. 예, 어서오세요. 바닥에 내려주세요. 네. 저번에 말해드렸던 네, 중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뭐 연속성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요게 갑자기 이제 손님 오실 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스탠드 오프 요거 다 채워주는 게 좋겠죠. 스탠드 오프 다 채워주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드 오프 채워주고 그리고 아까 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미리 요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쿨러 미리 꽂아주면 좋고요. 요거 싹 맞춰서 네 나사 곤형 맞춰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죠. 네, 요 구멍에 맞게 네 나사는 이렇게 체결을 해주고 다 됐죠. 나사는 웬디 블루 250기가짜리 그리고 요거 넣을 때 그냥 이거 꽂지 마시고 정품 스티커도 같이 그러니까 정품 스티커도 부착을 해주시고요. 여기 정품 스티커 잊지 마시고 네 부착 정품이라고 부착해 주시고 요거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그리고
기가바이트 H10 보드 같은 경우에는 F오디오, 오디오 아 USB 먼저 꼭 손에 USB가 있으면 USB 먼저 꽂을게요. USB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꽂으셔도 되고, 그리고 HD 오디오 여기 구멍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싹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리셋 스위치 꽂아주고, 리셋 스위치 하면 뭐가 생각나죠?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 싹, 그 왼쪽 하단은 하드 LED 싹, 그리고 파워 LED 왼쪽 맨 위에 상단은 파워 LED 플러스, 그 옆에는 마이너스 싹 꽂아주고,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USB 3.0이 여기 있죠. 여기도 홈 있죠. 홈 보이시나요? 홈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네 딱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파워 500W 전격. 조금 500W 전격이라 400W 정도만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500W로 해달라고 하셔서 500W로 들어갑니다. 조금 오버스펙이죠? 하지만 원하는 걸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사는 여기 파워 안에 보면 들어있죠? 요 나사로 조이는 게 좋아요. 여기 뒤에 구멍 4개 맞춰서 선이 아마 아주 많이 남을 거예요. 주 전환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하나 빼주고 요거는 묶어줄게요. 이렇게 요거는 4핀, 8핀 4핀짜리 두 개, 8핀 여기 부재 전원 꽂아주고 전원선 꽂아주고 꽂아주고, 그리고 여기는 SSD 꽂아주고, 선 정리는 간략하게 요거 0번에 SSD 한번 켜보겠습니다. 뒤에 뚜껑 닫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완료가 됐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죠. 아, 앞에 여기 이거 안 꼽아졌네. CD룸 이 자리.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 네, 8기가. 네, 이렇게 해서 사무용 PC 조립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은 다 끝났고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i7이나 i6, i7이 아니라 6세대 컴퓨터도 6세대 CPU도 나오고 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6세대 CPU도 나오고 7세대 CPU도 아직 단종이 됐지만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그 윈도우 7이나 10 싫어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7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윈도우 7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7세대 컴퓨터를 맞추시는 게, 물론 8세대 해서 Z370 메인보드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그렇게라도 뭐꼭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8세대를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Z370 보드를 구입하시면 되시고요. H310도 윈도우가 깔리긴 깔리는데 드라이버가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USB가 안 잡혀요. USB 드라이버만 안 잡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잡히는데 근데 USB가 안 되면 뭐 키보드도 안 되고 모드 안 되고 마우스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한간의 얘기는 H310 보드에도 윈도우 7 뭐 깔 수 있도록 H310 보드 같은 경우에도 뭐 드라이버가 나오는 뭐 보드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구입해서 윈도우 7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